쫓게 된 이유가 뿅 뿅 뿅 점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몰로 TV. 자, 애니몰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로 어항 열대어를 키우면서 왜 뚜껑이 필요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네, 네. 뚜껑이 왜 필요한지 꼭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이 흰 잉어 한번 보시면 플래티넘 코이. 네, 뭐 플래티넘 코이. 네, 플래티넘 코이. 요 보시면 약간 이렇게 뭔가 벗겨졌어요. 네. 이게 상당히 예쁘긴 한데 벗겨졌는데 이게 한 이렇게 된 이유가 비늘 한번 보세요. 비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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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늘 한번 보시면 이게 좀 벗겨졌거든요. 많이 이렇게, 많이 심해. 네. 많이. 이렇게 된 이유 지금 좀 많이 나아진 건데 네. 이렇게 된 이유가 뿅 뿅 뿅 점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게 이거 DK가 한 거예요. 이것도 잘 만들었어요. 이것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이것도 잘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점프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살긴 살았지만 이렇게 죽을 수도 있죠. 네. 우리 사실 이거 여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네, 이쪽에 떨어져 있었는데 네. 네. 주말에 우리가 그때 안아봤으면 네, 진짜 안아봤으면 물건 가지러 왔었는데 얘는 죽은 목숨이죠. 네, 사실 죽을 줄 알았어요. 네. 좀 심해가지고 얘가 근데 지금 엄청 좋아진 건데 살아났습니다. 네. 그만큼 뚜껑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모든 어종이 점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종들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어종들이 그래서 있어서 점프를 하는 친구들은 할 여지가 있는 애들 뭐 이런 코이 잉어과 비단잉어들 열대어들은 아로하나 그 다음에 플래코들도 좀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희가 플래코 키우는 남미 어항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 저희가 블랙호 키우는 남미 어항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또 넉자 하이 어항으로 바꾼 이유도 블랙호들이 계속 튀어나와서, 튀어나와서 뿅뿅 튀어나와고 이거 없을 때 우리 없을 네. 때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좀 하이 어항으로 DK가 이렇게 다시 꾸몄었는데 이것도 이거는 지금 하이 어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이 어항인데도 튀어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뚜껑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네, 뚜껑 한 김에 수위도 올렸어요. 수위가 그 당시 이 정도였잖아요. 그렇지? 네. 이 정도였는데 튀어나오길래 네. 차라리 올리고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튼튼해요. 그래서 가끔 컴퓨터 옆에서 앉아있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물소리가 찰랑찰랑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뚜껑이 필요한 어종한테는 꼭 이걸 해줘야 된다. 네. 수위를 높이더라도.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토종 민물고기 왕도 네. 피라미 이런 갈견이 이런 종들이 튀어요. 아. 튀는 애들이랑 수위를 많이 낮춰놨습니다. 아, 수위를 많이 낮춰. 네, 그리고 아직 새끼들이라 튀어나오지 못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큰 피라미 이런 것들을 안 잡아오는 거죠. 잡아오고 각시붕어 네. 위주로만. 네, 각시붕어 네. 이런 좀 덜 튀는 애들. 네, 오케이. 네. 자, 이렇듯 이런 어종을 키우시는 분들은 꼭 이 뚜껑을 해줘야 된다. 이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붕어 메인 어항이에요. 상당히 예쁘죠. 예, 저는 요런 금붕어는 처음 보는데 이게 이름이 뭐였죠? 저 막 단정이에요. 단정. 헬멧 승에 단정호란다. 네, 상당히 예뻐요. 상당히 예뻐요. 이거. 자, 여러분 이게 그때 몰카했던 어항인데 왜 어종이 바뀌었을까요? 직접 얘기해 주시죠. 예쁘게 생겼어. 아, 진짜? 볼래? 아니? 그러니까요. 직접 얘기해 주시죠. 그 뱀처럼 생긴 물고기 네. 그 어항이었어요. 네. 그 제가 무서워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테드 형 옆자리거든요 이게. 네, 제가 옆자리인데 네. 업무를 보다가 진짜 안 되겠나 봐요. 막 자꾸 옆에서 그 눈 쳐다보잖아요. 그거는 진짜 상당히 또 일어나서 업무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서 금붕어로 바꿨습니다. 예, DK한테 얘기해서 좀 예쁜 걸로 아름다운 걸로 좀 바꿔달라 이래서 금붕어로 해줬습니다. 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지나면 적응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그냥 하자 계속 키우자 했었는데 아 근데 저희 지금 몇십 년을 그게 징그러운 채로 살아오다 보니까 쳐다만 봐도 가끔 이렇게 옆으로 봤는데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막 이렇게 살랑살랑 지나면서 쳐다만 봐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놀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좀 바꿔달라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어때요? 아, 지금 상당히 색감 측면도 그렇고 특히 요 금붕어는 코메트? 예, 요 금붕어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큰 어항에서 키웠던 막 그런 금붕어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친근감도 느껴지고 추억의 감성까지 이렇게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어항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 상당히 좀 예뻐요. 여러분 저 코메트 금붕어도 여기 돌아다니는 코메트 금붕어들도 꼬리 이렇게 큰 거 애들 잘 고르시면요. 아, 팔랑팔랑 거리죠. 아. 나중에 커지면서 진짜 예뻐지거든요. 저희가 이거 커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일단 어항 이거 튈 수 있는 어종들에 대한 뚜껑이 상당히 필요하다. 예, 상당히 정교. 상당히 정교해요. 나름 노력했습니다. 예, 이렇게 막 뚫어놓고 이렇게 너무 충격이었어서 예. 이거 뭐 예쁜 것도 그렇지만 싸지 않아요 얘가. 가격이 좀 저 많이 비쌌어요. 아, 예. 네. DK가 이제 제가 부탁해서 사오긴 했지만 와우. 예, 아무튼간 예, 금액은 뭐 나중에 메일로만 해주시면 제가 몰래 써드릴게요. 예, 근데 너무 좀 비싼 어종이었는데 진짜 예쁘죠? 그렇게 튈 수 있는 어종에 대해서 뚜껑은 필수다 이거를 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귀여워. 예뻐요. 색감도 사실 예뻐요. 네, 그쵸? 네. 자 이렇게 꼭 필요한 뚜껑이 필요한 어종은 필수다 이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금붕어나 이 친구들에 대한 소개는 다음번 예, 소개해드릴게요. 다음번에 금붕어나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데드 DK였습니다. 안녕. 아름답다. 애니멀로TV